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싫어하는 나라 딱 하나 꼽으면 어딜까요? 저 평소에는 몰랐지만 네. 지금 분위기에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란. 이란이에요. 그래서,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순이파 시아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보통 중동이면은 뭐 서구권을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당연히 이란이고요. 뭐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하나. 이스라엘 가장 싫어하는 네. 나라. 여기서부터 약간 네. 어려운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 하마스?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라고 보니까. 네, 팔레스타인이라고. 그것도 국가가 아니라고 네. 보니까 국가로만 한정을 하면 역시 이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둘은 결국에는 네. 만날 수밖에 없는 네, 네. 운명인데.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중동의 맹주는 누구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네. 보통 우리는 사우디라고 생각하죠. 사우디라고 생각하고 아직 지금은 또 그렇게 볼 수도 네네네. 있습니다만 또 순위파의 맹주기도 하니까 순위파인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되게 조금 평가절하해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가 왜 미국이랑 잘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는 네. 자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받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우디가 약간 중동의 맹주노를 하고 있지만 네.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이 중동의 맹주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나라는 기초 체력이 너무 달라요. 일단은 네. 사우디아라비가 왜 이란을 싫어하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네. 그들이 맹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네.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왕정이죠. 이란은 공화정입니다. 그렇죠. 체제 간의 그런 네. 경쟁이기도 네. 해요. 네. 이란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사우디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도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네. 그런 들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체제 경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파 경쟁, 종파 경쟁, 체제 경쟁 이런 이제 있는 건데 네. 딱 비교를 해드리면요. 일단 인구만 봐도 이란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3천만 명. 근데 인구가 당 그런 덩치 많은 차이가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근데 그것만 다냐? 네. 이게 이란의 그 청년층들은요. 네. 교육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그 이란은 네. 그 여성들도 다 대학 다니고 그렇죠. 되게 좀 그런 특히 뭐 네. 예전에 더했죠 그런 네. 뭐. 이런 팔레비 왕조 이런 시절에 친미 정권 시절에는 막 굉장히 자유로운 막 그런 게 더 있었고 지금도 대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고학력자가 많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젊은 층들은 그냥 국가에서 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간 우민화 정책,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네. 기존에는 좀 우민화 정책 같은 걸 많이 썼다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렇죠. 왕정을 네.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이 그걸 깨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옴시티도 있는 거. 근데 네. 거기다 그러면 제조업을 딱만 봐도 이란은 그런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무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네. 하마스에도 많이 주니까요. 네. 핵개발까지 거의 근접을 한 거죠.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제조 능력을 보면 사실 석유 산업 말고는 지금은 없는 거죠. 네. 다 어디서 사와야 됩니다. 돈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이 그렇게 네옴시티에 집착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단순 비교를 하면은 네. 미국의 제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란이 훨씬 더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계속 제재해 주는 게 필요하고 네. 본인들이 스스로 방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근에 그런 빈살만의 그런 행위들은 뭐냐? 반미냐?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유치한 얘기를 드리면 삐진 겁니다. 네.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빈살만한테 모욕을 줬어요. 그렇죠. 실초기에. 그렇죠. 그건 넌 이제 나에게 모욕을 줬어. 약간 이런. 약간 이제 뭐 왕따시키겠다 네. 이거는. 네, 네, 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도 국가적으로. 그건 네. 이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그런 다시 핵합의를 복원하려고 했었죠. 이란의 네. 제재를 풀어주려고 했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들이 맹주로 가는 길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란은 지금 사실 핵 개발 능력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차하면 만들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란이 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깨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미워하는 이란은 네. 좀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지척에서 보고 있는 이란의 어떤 라이벌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란의 적들은 굉장히 무서운 그럼요. 대상인 거군요. 엄청나게 네. 신경을 쓰고 굉장히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약간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풀어주면서 원하는 거는 그들의 석유가 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미리 감산을 이만큼 해버리고 삐졌, 네. 약간 삐졌다. 네. 그래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다시 증산해줄게. 증산해준 네. 수순으로 갈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국교정상화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자, 최근에 뭐 아이언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네. 뭐 그래도 워킹은 했는데 이게 한 번에 800발을 쏠 수 있는데 5000발 쏘니까 당연히
구멍이 난 거죠. 근데 아이언 돔이 누구보다 필요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왜 그러냐면 지금 패트리어트로 미국의 그런 어마어마한 방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너무 비대하죠. 거대합니다.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네. 그 밑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 내전 중이죠. 네. 수니파 시아파. 네. 그중에 이제 시아파 후티 반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후티 반군이 사실은 장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반군이라고. 거기서 심심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미사일 날려요. 그렇죠. 그거를 방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아이언돔. 그리고 거죠. 이란이랑 후티 반군이랑 좀 그 커넥션이잖아요. 네. 이란은 이렇게 미국 제재를 받으면서도 네. 하마스 지원해줘, 헤즈볼라 지원해줘, 후티 반군 지원해줘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있던 동결됐던 예, 60억 네. 달러가 카타르에 갔는데. 갔는데 그것도 또 동결시킨다고 네. 하죠.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은 자 이건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국제정상하면서 그런 아이언돔이 들어오면 더 좋고 네. 거기다가 자 이게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사진으로 한 건데 네. 이스라엘에는요 아슈켈론 에일라이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왜, 아랍에미리트는 왜 국기 정상을 했느냐.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제 지도죠. 보면은 네. 가운데를 관통하네요. 예, 맨 밑에 이제 에일라이트라는 데가 있고 여기 이제 홍해 그리고 지중해랑 연결되어 있는 아슈켈론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두 개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자 이걸 확대 사진으로 좀 볼게요. 제가 확대 사진을 보면 자 이게 홍해 그리고 레드시 그리고 지중해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이 에일라이트라는 도시가 원래 요르단하고 붙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내려가면 무슨 나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보면은 이쪽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약간 동쪽으로 보이는 이쪽 이란, 쿠웨이트 있는 이쪽 있죠. 네. 이쪽이 굉장히 그런 유전지대입니다. 기존에 석유는요 이쪽에서 해서 배로 싣고 홍해로 와서 원래는 그 요 아슈켈론 에일라이트 옆에는 이집트가 있고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네네네.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네. 유럽으로 갔죠. 지중해로 해서.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이제는 그냥 육상으로 해서 엘라이트까지 보내면 아슈켈론으로 파이프로 보내서 여기서 큰 배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 희망궁으로 해서 이렇게 네, 아프리카를 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그만큼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에즈 운하의 통과료가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거 되게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네.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그래서 그 배 중에는 우리가 수에즈 막스급이 있습니다. 수에즈를 통과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선폭이 한 50m 정도입니다. 네. 뭐 에버그린사가 이렇게 뭐 기억나시죠? 네, 수에즈나 네. 막은. 네. 근데 유조선은요. 그보다 더 커졌습니다. 네. VLCC, UVLCC급이 나왔는데 그게 수에즈운하를 못 지나가요. 큰 네. 유조선은. 네. 근데 아슈켈론 항구에서는 그게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이걸 이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기 정상.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게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국교 정상화가 필요한. 그래서 유가 안정에 모든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런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고 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네. 이란이라고 하는 네. 존재가 있다. 모욕감을 받았지만 떠날 수 없는. 전혀 네, 없는 네. 겁니다. 네. 또 미국은 그걸 가지고 약간 조절을 하는 거고요. 네. 뭐 그냥 이란 조금 도와줄까? 니네 도와줄까? 약간 이렇게 예, 막 두 개 약간 네.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절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미로 갈 수 없고 이런 게 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이런 무력 충돌이 있으니까 좀 지연되겠죠.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증산을 할 거고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서 유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보셔야 될 거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통우님 유가 안정 언제부터라고 네. 약간 짧고 굵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 고점을 찍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시 100달러 넘어갈 거라고 봤지만 네. 고점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이게 약간 원래 이 지금 그 하마스의 그런 무력 충돌이 없었으면 네.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없었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을 겁니다. 네. 국기 정상화 하면서 이란은 바로 감산 없애고 네. 증산으로 모두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유가를 만들어주고 사실 지난주에 이미 미국이랑 증산 논의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터졌죠. 네. 그래서 네. 약간 미뤄지겠죠. 한 네. 그거는 유동적이잖아요. 네. 이게 언제 끝날지를 봐야 되는 거고 네. 얼마나 이게 더 좀 깊이 있게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사우디가 도저히 이스라엘하고는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국면이면은 더 늦어지는 것 텐데 네. 하지만 그게 아주 길어지진 않을 거고요. 네. 아주 길어지진 않을 거고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무슨 선물 트레이더나 이런 분들이 유가를 상승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있죠. 그냥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중동의 정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를 생각하시면 네. 유가가 마냥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